자,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오게 만들었냐면, 요까지는 JRE까지는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DB랑 연결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돌려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처리문이 동작이 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작성을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평생을 이제 만들면 아마 동작은 할것 같긴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 저는 이제 몇년안 남았으니까 이제. 몇 년, 여러분들은 살 날이 더 많은데, 저는 이제,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 핸들, 이제 나중에 이걸 연결해서 쓰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 쓸만하면 이제, 빠이빠이, 그죠? 내 모든 것을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제 저는 하직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오라클 DB를 쓰기 때문에 오라클 사에서 만들어 놓은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오라클 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딴 사람이 전부 다 프로그램을 일단 다 짜놓은 거예요. 다 짜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드라이버라는 중에서 파일명이 오라클 오 제이 데이터 제이 자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오 연결하는 커넥션 오 JDBC 오 제이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오라클로 데이터 커넥션을 써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그중에 6.jar 파일을 이용할 거예요. 오 JDBC 6.jar 파일. 이렇게 해서 얘가 오라클 사에서 다 자바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형식에 맞춰서. 아시겠죠? 왜 이렇게 짜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이짠 오라클 사에서 이렇게 안 짜면 동작을 안 시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짜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짜야 됩니다라고 선언해 놓은 게 도큐멘트라는 거예요. 도큐멘트. 아시겠죠? 를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되었으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되었으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드라이버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야 되는데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시고 그런데 오라클은 설치를 하시면 탐색기 가세요. 오라클 설치를 하시면요, 설치된 폴더 안에 드라이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파일 탐색기 여세요. 파일 탐색기 여시고요. 지금부터 찾아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이니셜 밑으로 오라클을 설치했어요. 설치 폴더까지 찾아가셔야 돼요. 저희 이니셜 밑에 exe 폴더 밑에 이렇게 오라클을 설치를 했고 오라클 xe 폴더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래서 xe 폴더에 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APP라는 폴더가 한 개밖에 없어요. 더블 클릭, 오라클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프로덕트. 오라클 안에 들어오면 폴더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프로덕트 되셨나요? 프로덕트 찾아 들어가시고요. 프로덕트 안에 보시면 버전이 있습니다. 11.2 버전이고요. 11.2.0 더블 클릭 하시고 서버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 서버죠. 이 중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JDBC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 다 짜놓은 거고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LIB, 라이브러리, API는 이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컴퓨터로 누군가 짜놓은 것을 API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예, 라이브러리, LIB. 그 API하고 라이브러리는 똑같은 의미로 써요. 라이브러리,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오 JDBC 6.jar가 여기 있네요. 그죠? 되셨나요? 찾으셨죠? 예,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하세요. 복사하셨죠? 복사하시면 이클립스는 그대로 붙여넣기 가능하세요. 전에 가능하셔서 이쪽에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오세요. 지금 보드 프로젝트 짜고 있죠? 짜고 있으신데 그 안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 밑에 웹-inf라는 게 있으시고 그 안에 lib라고 있어요.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다이나믹 웹프레트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동인식돼요. 자동인식. 컨트롤 V 누르세요. 컨트롤 V 해서 이게 뭐 이게 이클립스. 야,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울트라브엔씨 쓰실 때 이클립스를 공유해서 가지고 지금 제가 복사한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됐어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데 요게 지금 라이브러리가 인식된 게 아니에요. 책상 모양으로 이렇게 책상화 모양이 안 나왔죠. 맞죠?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게 아니고요. 요렇게 집어넣는 순간 뭐가 한게더 생기냐면 이렇게 웹 APP 라이브러리스라는 게 생겨요. 보셨나요? 라이브러리스. 이렇게 라이브러리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생겨야 얘를 인식해서 쓸수 있다. 갖다 쓸수 있다. 앞에 이제 꺽쇠 표시를 클릭해 보시면 OJBC 6.0.0가 여기 있고요. 또 눌러보면 뭐 패키지북 쫙 나오고 패키지 안에 파일들이 쫙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걸 갖다 쓸 거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 중에 oracle.jdbc.driver. 여기 드라이버 안에 보시면 드라이버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은데 오라클 드라이버, 오라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이거죠. 오라클 드라이버.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써서 그 오라클 돌릴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걸 선택하면 그 외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여기 딸려져 있어요. 아시죠? 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코딩, 매뉴얼에 맞춰서 코딩만 하면 돼요. 뭐 달라 그러면 주고.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은 데이터가 나와. 그럼 데이터 나온 줄 알고, 데이터 나오면, 데이터 나온 줄 아는지 확인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매뉴얼에 맞게. 지금 한 것을 이제 프로젝트에 드라이버를 인식시킨다라고 얘기했죠. 드라이버를 인식시켜서 뭐 드라이버 설정해서 쓴다, 인식시킨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lib 폴더는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걔가 인식이 되게 하는 위치입니다. 다른 위치는 안 되고요. 인식은 안 되고 자바 할 때는 자동으로 인식시키는 위치가 프로젝트 안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설정을 따로 해줘야 돼요. 따로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면 자동으로 인식돼서 이런 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이게 빌드 패스, JRE도 빌드 패스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JRE도 빌드 패스에 되기 때문에 보드에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프로페런시스 가시면 자바 빌드 패스 클릭하시고 라이브러리스 클릭하면 여기 웹 APP가 여기 안에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예전에는 뭐만 있었냐면 JRE만 있었어요. 자바 할 때는 제알만 쓰는데 다이나믹 프로젝트 만들면서 아파치 톰캣 쓰면 아파치 톰캣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고요. 들어오게 되고요. 되시겠죠? 톰캣 라이브러리. 지금은 LIB에다 집어넣었더니 웹 APP 라이브러리스가 나오고 OJDBC 6.0가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기서 지우면 사라지고 여기서 포함시키면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동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는 lib에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여기다 자동으로 집어넣어 주도록 돼 있어요. 이클립스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지가 집어넣었다. 되었나요? 그래서 여기가 자동 설정하게 하는 위치가 lib예요. 웹-inf 밑에 이렇게 웹 APP 밑에 웹-inf 밑에 lib라는 폴더에다 집어넣게 되고 요 나중에 그웹 프로젝트를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를, 우리가 짜진 않았지만, 얘를 갖다 쓸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가지고 쓰시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건너가는 걸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이렇게 쓰시는 걸 하는데, 이때는 이제 순서에 맞게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순서에 맞게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매뉴얼에 보면 순서에 맞게 제가 코딩하라고 돼 있어서. 자, 맨 처음에 하실 일은 맨 처음에 하실 일은 이제 DB를 연결을 드라이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확인 작업을 한다. 확인 작업을 하는 얘기는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 현재 안 올라와 있는 상태. 자바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올리면 메인 메모리에 올려버리면 이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자바 프로그램이. 그죠? 그래서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시죠? 이때 저희가 작업 중에서 스태틱이라고 선언해 놓은 거. 지금 얘가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스태틱이라고 선언되어져 있는 걸 메인 메모리에 올리게 돼 있어요.
선언된 내용을 메인 메모리에 올린다. 이게 안 올라가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올라가면 실행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때 이제 드라이버를 한번 확인하시면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일은 연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연결을 해야 한다. 오라클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하려면 서버 정보가 필요해요. 서버 정보가 필요하고 아이디가 필요해요. 아이디. 비밀번호도 필요하겠죠. 비밀번호. 아시겠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서버와 그 대우 오라클과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결할 때 자바 쪽에서는 이제 이거 자바의 어떤 거랑 이 오라클의 어떤 거랑 연결하자 뭐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작성을 해서 쓰셔야 돼요. 세 번째 할 거는 실행할 SQL을 작성하는 거예요. SQL 작성을 합니다. 요게 세 번째 있는 거는 요게 이제 그 SQL 디벨로퍼 우리가 암기하세요 했던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그대로 이제 쓰셔야 돼요. 그 여기에 암기해야 될 내용 요겁니다. 요거 지금 리스트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쿼리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실행 객체를 실행할 객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실행할 프로그램을 이제 메인메모리 올려서 얘가 독자적으로 처리가 돼요. 이걸 객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해야 될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세팅을 합니다. 데이터 세팅을 합니다. 근데 현재 필요한 데이터가 없어요. 리스트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세팅은 생략. 아시겠죠? 생략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실제적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된 결과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결과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결과는 저희가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 리스트 안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그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썼어요. 데이터 처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오라클을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자원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원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닫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자원들에 해당되는 것은 닫기를 하면 걔가 소멸이 돼요. 클로즈 돼서 이제 저희가 소멸이 돼서 다시 반환을 한다. 자원을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반환을 해주던 작업이 필요합니다. 1, 2, 3, 4, 5, 6, 7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시면. 아시겠죠? 나중에 가시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코딩을 짠다. 되시겠죠? 거기에 맞게 코딩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드라이버 확인 작업을 했으면 드라이버 연결하는 것을 이제 서버 쪽에서 필요한 정보, 서버 URL이나 이런 거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필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이 정도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데 그거 요거 말고 이제 작성을 하시다 보면 조금 어려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돼요. 어려운 형태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눈 크게 뜨고 잘 보시면서 작성을 잘 하시고 어디에다 지금 선생님이 코딩을 하고 있지? 줄번호가 몇 번이지? 대충 줄번호가 몇 번쯤에 하고 있지? 이런 걸 확인해 가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써놓으면은 코딩을 빼먹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순서를 안 써놓고 내 머릿속에 다 했다고 생각해서 막 코딩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중에 한 개라도 빼먹으면 동작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짜실 때는 이렇게 순서를 전부 다 외우고 동작 순서 이런 것들을 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되셨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짜실 때 여기다가 좀 뭔가를 작성을 해서 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try라는, 여러분 try, 시도한다. try. 자, 시도를 하려고 해요. 중괄호 열고 1, 2, 3, 4, 5, 6까지는 이렇게 중괄호 닫고 써주세요. 써주시고 1, 2, 3, 4, 5, 6 써주시고요. 1부터 6까지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다 드래그 안 하셔도 돼요.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try 안쪽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고요. try를 쓴 거는 내가 지금 시도하려고 그래. 어떤 처리를 시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상 처리 부분입니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왜 정상 처리와 그럼 나머지는 정상 처리가 아니라 예외 처리겠죠. 예외가 발생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처리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되면 얘가 잡습니다. 캐치 가로 열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그 except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누르시면 여기 자바점 랭귀지에 익셉션이라는 게 보이세요. 더블 클릭. 엔터 치셔도 돼요.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E라고 써주세요. E. 되셨나요? E라고 써주세요. 그 뒤에다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어디 쓰냐면 여기 엔터 치고 바로 중괄호 닫고 되셨나요?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이렇게 캐치라고 썼는데 요거는 이제 예외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외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외 처리를 왜 만드냐 하면 다른 기종 그러니까 지금 통합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야 돼요. DB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DB 연결.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DB가 확인이 안 돼요. 내 컴퓨터 그 자바랑 같이 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바 안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확인이 안 돼요. 안 돌면 어떻게 하지? 서버 쪽에 오라클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ID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SQL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른 타 장치랑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예 정상 처리 부분과 예 처리 부분을 따로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저는 코딩을 짜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자바에서는 예외 처리라고 얘기해요. 예외 처리. 그래서 정상 처리 부분과 예외 처리를 분해해야 되는데 그 연결 처리할 때 DB는 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리를 할때 남의 거를 사용하는 거죠. 할때 남의 거할 때는 때가 할때 DB 처리를 할때 다른 기능, 다른 장비 시스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돼서 이런 예외 처리를 만든다. 안 돼서 처리한다. 만들어가지고 사기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그 문장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쓰시게 되세요. 자. 예, 쓰시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이점, 이점 하면은 예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프린트 출력해라, 스택 트레이스. 예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출력하는데 출력해라. 내가 지금 뭐를 실행했는지 어떤 게 나는지 이런 거를 쌓아두는 거를 이제 스택이라고 하고요. 얘가 트레이스 일렬로 쫙 뭔가 묶여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출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데 얘는 그 예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줘요. 이게 없으면 오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못 잡아요. 오류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세한 정보를 찍어라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오류에 대한 예외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예외에 대한 정보 출력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닫기합니다. 닫기는 finally 씁니다. finally 컨트롤 스페이스 아니 컨트롤 그냥 finally 쓰겠습니다. finally y 중괄호 열고 닫기를 이렇게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finally 되셨나요? 집어넣어 주세요. 되셨죠? 예, 집어넣으셨는데 얘가 닫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시스템이에요. 다른 시스템이니까 여기다가 try 또 씁니다. 중괄호 열고 닫기가 정상 처리. 나 닫기 할 거야. 닫기가 정상 처리. 이게 정상 처리 되시겠죠? 반려성 아니에요. 클래스파일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그 예외를 출력해야 되니까 캐치 쓰세요. 캐치 가로 열고 똑같이 복사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캐치 다음에 이점 프랙티스 정보를 출력한다. 복사 붙여넣기 되시겠죠? 얘 출력하고 가로 닫기. 지금 들여쓰기 한거잘 보세요. 들여쓰기 한 거를 잘 보시고요. 이제 두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오류 빨간색이 없어야 되고요. Finally 안에 try catch 가로 닫고 tr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캐치, 오류 출력해라. 이게 시키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 중괄합고, 중괄합고가, 지금 중괄합고, 중괄합고가 어떻게 잘 포함이 되는지 잘 보시고요. 이게 들여쓰기를 안 하면 이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중괄합고, 중괄합고, 이런 거를 찾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엔터 치면은 얘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죠. 들여쓰기를. 아시겠죠? 거기에 맞춰주시고요. 이게 잘 안 되면 막 흐트러져 있다. 그럼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얘가 정렬이 돼줘요. 이게 구조예요. 만들어야 될 구조. 아시겠죠? 되셨나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이와 같은 거를 만든다. 닫기도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에 가서 지금 사용하는 자원을 전부 다 닫아주세요. 접속을 끊고 세션을 없애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그 이렇게까지 형식은 요 형식에 맞춰서 짜야 되고요. 첫 번째는 드라이버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드라이버 확인은 요 밖에다 쓸게요. 리스트 밖에다가 클래스 바로 아래다가 클래스 바로 아래에 쓰니까 클래스는 여러 가지 묶어 놓은 건데 그 관련 있는 거를 전부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게시판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묶어 놓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같은 거, 드라이브 정보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한 개 쓰는데 뭐 이 스태틱, 얘가 스태틱으로, 여기 스태틱, 얘가 스태틱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얘도 스태틱으로 한 개 작성을 하시고 작성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뭐라고 쓰시냐면 그냥 스트링을 쓸게요. 스트링. 스트링 써주시고요. 그 이거를 이제 드라이버라고 썼으니까 드라이버, 드라이버라고 써주세요. 입구로.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쓰시고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그 세미콜론인데 요 안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패키지부터 쭉 해서 쓰시는 거예요. 패키지부터 oracle.jdbc.driver.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라클 사이에서 만들었으니까 오라클 먼저 oracle.java database.jdbc.oracle.jdbc 자바를 연결하기 위한 프레임 중에서 드라이버 그 밑에 보면 오라클 드라이버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니까 클래스 이름 맨 앞자나 대문자 오라클 드라이버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자, 요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똑같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안 썼으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열어보진 않을게요. 이제 그 열려져 있는 요 클래스, 그 오라클의 JDBC 밑에 드라이버, 밑에 오라클 드라이버. 라는 게 없으면 오류가 나요. 나도록 프로그램이 짤 건데요. 이 드라이버를 확인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여기다가, 클래스, 대문자로 클래스라고 써주세요. 클래스 점 쓰시면 여기에 포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네임 이름을 위하여 아시겠죠? 포네임 되셨나요? 엔터 치시고요. 지금 위에 작성해 놓은 드라이버를 확인해 볼 거예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드라이버라고 써주시고요. 오류 났는데요. 여기다가 오류 난 그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스태틱이라고 한 개 붙여주세요. 스태틱. 오류 없었죠? 그, 여기 있는 거 스태틱. 얘가 지금 스태틱이고, 그래야지 같은 급에 있어야 돼서, 스태틱이면 같은 스태틱이어야 돼요. 스태틱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오류가 없어지고, 스태틱, 스트링,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에, JDBC 드라이버에, 오라클 드라이버. 이거를 이제 확인해봐라. 이렇게 쓰는 게 클래스.4네임.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를 확인하게 돼요. 확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게 메인 메모리로 들어온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스태틱으로 하는 게 메인 메모리로 들어와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system.out.println에 써주시고요.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지금 클래스 이름이 보드 DAO에서 리스트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드라이버 확인이 완료가 됐다. 확인 완료.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완료. 그러면 아 드라이버는 잘 됐구나. 여기까지 아시는 거예요. 1번 해결됐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1번 해결이 됐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되시겠죠? 시작은 어디서 해요? 시작. 이걸 실행하고 싶어요. 시작은 어디서 하죠? 브라우저에서. 여기 있죠. 브라우저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다. 브라우저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면 되는 거야. 브라우저 가시고, 가셔서 여기서 새로 고침 하시면 콘솔에 의해서 뭐가 뜨고요. 콘솔에도 찍는데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확인 완료까지 떴어요. 그런 얘기는 드라이버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이제 그 드라이버 확인했고요. 아, 드라이버 있는 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는데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은 서버 정보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여기다가 한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스태틱 쓰시고요. 똑같이 스태틱 이런 스태틱 쓰시고요. 스트링으로 쓰시고요. 그 URL 서버의 URL 이꼬로 더블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오류는 싹 없어졌죠. URL 써주시고요. 그 URL 정보는 그 오라클사에서 볼 때는 드라이버는 오라클이 짜고요. URL에 해당되는 것은 자바 쪽에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넣어주는 거라서 자바 쪽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쓰셔야 되기 때문에 JDBC를 먼저 쓰세요. JDBC. 그리고 형태는 땡땡을 쓰세요. 땡땡. 그 다음에 오라클. 땡땡. 가볍게 돌릴 수 있는 딘 쓰시고요. 골뱅이. 땡땡 쓰시고 골뱅이. 로컬 호스트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땡땡 쓰시고 포트번호가 1521입니다. 1521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SID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설정할 때 보시면 SID 썼는데 그게 XE예요. XE까지 써주세요. 그 중간에 이 땡땡 잘 안 써가지고 오류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많으시는데 되시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스태틱 스트링 유저 아이디 UID 쓰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이꼬로 쓰시고요. 유저 아이디는 자바 제로제로 이렇게 썼죠. 유저 아이디 이꼬로 자바 제로제로 아이디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패스워드 스태틱 스트링이고요. 유저 패스워드 PW 이꼬로 쓰시고 더블 찍고 자바 제로제로였죠? 자바 제로제로. 저희가 칼에다 입력한 거랑 똑같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입력칼에다가 입력해서 접근한 접속 만들 때 사용한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이제 URL을 올 소문자로 만드세요.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이제 썼습니다. 이게 접속이 잘 되는지 볼게요. 연결하는 것을 만드시는데 연결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커넥션이라는 게 나오세요. 연결 객체 이런 게 나오시는데 그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돌려받는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연결 객체에 대해서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 객체도 계속 써야 되니까 연결 객체를 여기다가 선언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DB 처리를 위해서 DB 처리에 필요한 객체를 선언하겠습니다. 스태틱 써주시고요. 스태틱. 그 다음에 처음 필요한 거는 연결하는 객체인 커넥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데이터베이스 딱 봐도 java.sql이죠. java.sql 안에 커넥션 아시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커넥션인데 대시 java.sql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예, 보라색 i라고 되어 있는 거 예, 붙어 있어야 되고요. 커넥션 이게 연결 이런 뜻이죠. 연결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다 컨이라고 써주세요. 컨 이거로 맨 처음에는 널 잡아주세요. 널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연결하는 게 필요해요. 연결 되셨죠? 얘를 이제 테스팅 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쓰시고요. 연결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컨에다가 이거로 쓰시고요. 드라이버 M자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그럼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자바.sql. 우리가 쓰는 게 SQL 문장을 쓰려는 거니까 자바.sql에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게 있다.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고 점 쓰시면요. get connection. 연결하는 걸 받아내자. 그래서 여기 UR,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써져 있는 콤마를 위해서 써져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 한 다음에 그냥 쭉 쓰셔도 상관없어요. 엔터 치시면 그 URL, 여기 있죠? URL. URL 만들었습니다. URL.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UID. 그 다음에 그 유저 패스워드. 이 패스워드를 썼네요.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세미콜론.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주면은 그 이 서버에 가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한번 해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돌아와요. 연결할 수 있으면 con이라는 게 위에 뭔가 정보가 담겨요. 아시겠죠? 그 오른쪽 걸 잘 정리해서 왼쪽에다가 저장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꼴이. 이 꼴이라는 게 그냥 저장한다. 이런 뜻이라서 여기까지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시스템. system.out.println. 지금 뭘 처리했는지 쓰는 거예요. 보드. 보드. DAO에서 찍고 있고요. DAO 밑에 리스트 메소드에서 뭘 했다고요? 연결을 성공했다고요. DB 오라클과 연결을 성공했어요. 오라클 연결 성공. 로그인 잘 해서 썼다. 아니면 익셉션 예외 처리 캐치 쪽에 와서 이제 왜 오류 났는지 찍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콘솔을 보고 해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나면 다시 브라우저,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을 한다 하시면 예, 뭐라고 뜨는데 오류가 있으면 연결이 잘 안 되면 오류라고 떠요. 그런데 연결이 됐으면 콘솔 밑으로 내릴게요. 콘솔을 좀 그 뭐 여기 보드에 해당되는 뭐 서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볼 필요는 없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드 있는 것도 닫고 예 서버를 여기 부분창으로 여기 맨 위에 탭 중에서 이게 창 두 개 있는 걸로 하면 부분창으로 열어져서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서 돌리면서 볼 수 있어요. 콘솔 예 오류 났어요. 오류 나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오류 났다. IOL에서 네트워크 어댑터 뭐 해서 뭐 연결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드라이버 확인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연결하는 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 중에서 여기 내가 짠 프로그램을 맨 위서부터 아래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보드 DAO 에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연결이 됐고 제가 연결이 오류가 났고 제가 볼 때는 URL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URL 그러니까 찾아가는 데 있어서 걔를 찾아갔더니 그 서버가 안 돌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뜻이에요. 자, 오라클 서버부터 확인해 볼게요. 작업 피셜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른다. 작업 관리자 클릭한다. 클릭하시고 서비스에서 오라클. 실제적으로 오라클이 잘 안 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 거 안 돌고 있어요. 중지됨. 보이시죠? 여기 중지됨. 되셨나요? 이러면 어댑터 오류가 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 맨 처음에 확인 저런 이제 그 URL을 찾는데 나는 제대로 친 것 같은데 그 뭔가 안 돼요. 그러면은 DB가 돌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오류 난 거 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어댑터 오류가 나요. 네트워크 어댑터 오류. 중지됨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작. 서비스 시작시켜주고 TNS 리스너. TNS 리스너 시작.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오라클 서버 서비스 XE. 그 다음에 오라클 TNS 리스너. 지금 이게 실행 시작 중에서 실행 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은 시작 중으로 계속 있어요. 서버가 좀 프로그램이 DB 서버가 좀 크다 보니까 돌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죠? 돌리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서버가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셔서 제가 수동으로 만들어 놓고 어제 집에 갈 때 끄고 갔나? 끄고 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껐나? 시작 중지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제 했던 거라서 오늘 한 게 아니라서 어쨌든 얘가 이제 실행 중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실행 중으로 됐어요. 됐으면 다시 이제
실행하기 전에, 다시 실행하기 전에 얘를 깨끗하게 좀 지울게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에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뉴 중에서는 이게 클리어 콘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자 이렇게 문서 위에 X 표시 이렇게 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다 지워져요, 내용이. 그래, 클리어 콘솔을 클릭해서 이제 내용을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시고 다시 브라우저 가서 새로 고치 합니다. 새롭지 마시면 이렇게 이제 오라클 연결에 성공했다고 로그인하고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로그인에 성공을 했으면 로그인 성공이 됐다 돼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 뭐가 틀렸다, 문자가 틀렸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DB 연결까지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야, DB까지 연결 성공했네.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와스까지 갖고 와스에서 JRE까지 갖고 JRE에서 DB까지는 연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명령문을 줘야지 얘가 뭘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명령문까지는 성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짰다. 이게 이제 틀렸다 하면 또 오류 메시지가 뜰 거예요.